지난 한 3년 동안 좌파 정부의 나라 흔들기가 지속되면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국방, 안보, 교육, 도덕과 윤리, 또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에 막대한 어려움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어렵고 혼동스러운 가운데 중국발 코로나 역병 이 사태가 또 발생을 해서 지난 한 두 달 동안 말 그대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또 온 세상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장이 기울어졌다 그렇게 얘기하죠. 운동장이 기울어졌어요, 이게. 이렇게 운동장이 너무나 이제 기울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 한 2년 동안 애국운동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하고 애를 많이 썼어요. 자, 이렇게 이제 애를 쓰고 하는 가운데 이제 4.15 총선이 이제 끝나고, 물론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하여튼 지난 2년 동안 이 체제 문제, 이념 문제, 또 기독교 박해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많이 이제 세상과 이렇게 투쟁도 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 사상과 이제 반대를 가진 그런 사람들 설득도 해야 되고, 하여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그리스도인,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공부를 좀 게을리 한 게 사실입니다. 너무나, 뭐라 그럴까, 커다란 틀이 이제 무너져 내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라도 조금 좀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집중을 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도 맡기고 우리 그리스도인 본연의 그 임무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특별히 우리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 좋지 않은 이런 결과를 보면서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교회의 타락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21세기 한국 땅에 이렇게 존재하면서 정말 이 세대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임이 돼야 될 텐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죠? 이 그리스도인은 정말 어떤 존재인가. 이거를 한번 머릿속에 이렇게 집어넣고, 그러선 다시 한번 모든 것 무장을 하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 어둠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낼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2년 전에 제가 이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안양에 계실 거예요. 김남준 목사님이 지은 책이고, 출간은 이제 생명의 말씀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이 내용이 좋아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도 하고, 아마 교회에 한 200권, 300권 이렇게 이제 가지고 와서 그래서 교회 소개하고 판매도 하고 읽어보고 이제 그렇게 하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또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이게 중요한 토픽이기 때문에 언젠가 시간이 되면 내가 이 내용을 한번 강의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동안 애국운동 한다고 그냥 바쁘게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2년 전쯤에 했던 그 약속을 이제 지킬 그런 때가 됐고, 또 제 생각에는 이제 모든 거 어느 면에서 이제 좀 이제 끝이 났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이런 걸 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이 이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이 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가장 좋은 시간이 이제 된 것 같아요. 기회가 될 때마다 저는 여러 사람들에게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 존 메가더 목사님, 또 위얼스비 목사님, 또 어떨 때는 라크만 목사님, 이런 분들 책도 소개하고, 또 설교 내용이 너무나 좋고 할 때는 그 설교를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게 누구 설교라 그러고 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제가 설교집으로 나온 거 아니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책으로 나온 것 중에서는 김남준 목사님의 책만 제가 지금까지 여러 권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또 신학원 학생들에게 이제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김남준 목사님의 이 불꽃처럼 타오르는 이와 같은 그 이 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그렇죠? 예, 불꽃처럼 타오르는 이, 그래서 이분 뭐 별명이 불꽃 목사다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하여튼 저도 많이 책을 읽었고, 예, 이 성도를 아니면 그리스도인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이런 설교자, 이런 참 좋은 책들을 많이 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김남준 목사님 책을 이제 소개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질문도 하고 조롱도 하고 막 그래요. 침례교 목사가 더구나 또 킹잼 성경을 뭐 번역했다는 이런 뭐 목사가 왜 장로교 목사 책을 소개를 하느냐. 요 근래 제가 이제 파이퍼 목사님 내가 왜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가 뭐 서른 가지 이래서 올리고 그러면 뭐 파이퍼가 칼빈주의자 그런데 왜 당신이 또 왜 이런 걸 소개하냐 뭐 어쩌고 해가 그냥 뭐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이제 이렇습니다. 더욱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분들 가운데 이제 위얼스비 아니면 워크맨 목사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뭐 NIV나 뭐 ESV나 또 우리나라는 개혁성경이나 이런 것들 이제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는 공식적으로 이제 킹잼 성경을 사용을 하는데 왜 이런 분들의 책이나 뭐 글 이런 걸 왜 소개하느냐.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 저는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목사로서 이미 교리가 확고하게 정립이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의 어떤 게 들어와도 제가 이미 확고하게 정립해 놓은 그 교리에 맞지 않으면 절대 가르치지도 않고 제 것으로 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혼자 살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전문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분야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예를 들어 남자 성악가 중에 누구를 들어야 되고 뭐 파버로티를 듣는다든지 파버로티 킹잼 성경 써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노래해서 뭐 하면 파버로티 뭐 조수미 뭐 이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듯이 이 그리스도인의 이 서클 안에서도 어떤 분야에 전문가가 있는 거예요. 전문가,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태까지 책들도 있고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 가장 잘 맞게 설명해 놓은 책은 김남준 목사님이 쓴 이 책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남준 목사님의 책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해도 그분의 신학 전체를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다. 다만 이 주제에 대해서는 그분이 너무나 우리 정서에 잘 맞게 이걸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내가 발췌를 하고 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하는 거다. 제가 대학에서 강의한 지가 이제 3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그 과목은 이름이 열 전달이에요. 열이 어떻게 전달이 되냐. 열이. 그렇죠? 그 열 전달 교과서가 뭐 10개, 20개가 있습니다. 다 이제 미국 교과서인데. 그럼 그 중에서 저는 A라는 교과서를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학생들에게 다 그거 사라 그러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열전달을 가르치는데 1장, 2장, 3장에서 열전달이 뭐 10장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제 6장에 가면은 내가 교과서로 택한 이 A보다는 B라고 하는 그 교과서의 6장을 더 잘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그렇게 설명을 하면 아이들이 잘 알아들어요. 그럼 어떻게 내 텍스트가 이게 있어도 그렇죠. 어떻게 6장에 가서 내가 그런 예나 이런 걸 사용을 해서 학생들에게 6장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7장을 가면은 C라고 하는 교과서 그 저자가 얘도 좋고 뭐 이렇게 해서 그걸 잘 설명해 놓았으면 제가 그걸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가르칩니다. 그 부분을. 교과서는 A지만. 그렇죠? 그리고 내용은 사실은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를 제가 하는 거냐 하면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학생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게 열전달이라고 하는 그런 학문 그 가운데 1장, 2장, 3장 여러 장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알려주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학생은 최고의 교육을 받는 거예요. 교과서는 A를 선정하고 해서 따라오지만 교수는 이것저것 해갖고 최고의 것을 주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걸 듣고 나면은 그 열전달에 대해서 비록 A 교과서를 사용했지만 B도 있고 C도 있고 뭐도 있고 해갖고 얘도 여러 가지를 이제 들어갖고 설명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목사가 되면 그러면 설교도 해야 돼요. 그렇죠? 성경 강해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떨 때는 제가 리더십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야 돼요. 리더십. 그렇죠? 또 어떨 때는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또 지난 한 2년 동안 나라가 어렵고 하니까 제가 성경과 정치에 대해서도, 그렇죠,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분야에 다 전문가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제 시간을 내서 성경과 정치 이렇게 두꺼운 거를 책을 쓰고 그거를 언제 제가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웨인 그루뎀이라고 하는 그런 훌륭한 분, 그분도 이제 장로교의 이런 그 신학자지만 그렇게 훌륭하게 잘해놓은 게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그걸 텍스트를 사용해서 그 분야를 설명하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저는 성도들에게 목사로서 가르쳐야 될 그런 여러 다양한 그런 분야가 있는데 그런 분야의 최고의 이와 같은 그 교과서나 이런 걸 선정을 해서 여러분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그런 말씀을 전달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다른 교회 목사님이나 아니면 어떤 교단에 속한 목사님에 비해서 제가 사실은 자유로운 거죠. 제가 예를 들어 장로교 여기 속하면 장로교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감리교면 감리교 목사님들 책 외에는 거의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뭐 침례교 목사이긴 하지만 뭐 장로교든 감리교든 침례교든 상관이 없이 그래서 좋은 게 있으면 그 부분을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기억을 하시고 제가 이런 부분 분들 소개하고 할 때 그분들의 모든 신학을 다 수용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들의 모든 사상을 다 수용하는 게 아니에요. 또 이거 가르치게 될 때 저하고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런 부분은 안 가르칩니다. 저하고 맞는 그런 부분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주제의 어떤 부분,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에 가장 맞고 이해도 확실하고 성경에 내가 믿고 있는 교리에 전혀 문제가 없고 이런 부분들 설명이 워낙 좋으니까 그런 걸 선정을 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을 하시고 제가 이제 유튜브에 이제 오늘은 설교라기보다 이렇게 책 설명을 하는 건데 제목이 존재의 울림이 있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돼 있어요. 존재의 울림이 있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게 한국 사람 목회자들 가운데 이러한 그 말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몇 없어요. 존재의 울림. 그렇잖아요. 저도 상상을 못하는 그런 말이에요. 존재의 울림이 있는 그리스도.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냐? 김남주 목사님처럼 정서가 풍부한 사람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의 울림이 뭐지? 벌써 딱 들어오잖아요. 존재의 울림이. 그래서 유튜브 해서 이제 오늘도 제목이 나가면 존재의 울림이 있는 그리스도인하고 제가 괄호 치고 김남준 목사하고 제가 설교한 걸로 이제 그렇게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 그분의 이제 좋은 부분, 이런 부분만 제가 발췌를 해서 여러분에게 말 그대로 이렇게 생선이 있으면 어떻게 가실 다 발라내고 그럼 뭐 만져요? 아이들에게 살코기만 이렇게 먹이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하듯이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다. 가신 다 제거하고 우리하고 맞지 않는 거다 제거하고 올바르다 생각되는 것만 이제 알려드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오해하지 마시고 뭐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와서 무조건 나쁘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제목이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고 1부, 2부로 돼 있어요. 1부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정의 가서 보면 우리 개역 성경에는 옛날에 이제 택하신 족속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이제 킹덤 성경에는 선정된 세대 하나님이 선정하신 그런 세대 왕 같은 제사장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한 나라로 여긴 표현이 되어 있는데 거룩한 민족 그 다음에 특별한 백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보물 이렇게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 일부가 이렇게 네 개 설교 아니면 어떤 토픽으로 이제 에피소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 2부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 알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나오잖아요. 그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빛 가운데 걸어야 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덕을 선포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무언가를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개 에피소드 아니면 설교가 이 안에 이제 들어있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베드로 전서를 강의하는 거다. 베드로 전서. 이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다. 그렇죠? 요 내용을 이렇게 이제 깊이 설명하는 이와 같은 그 구조로 책이 이제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래서 오늘 서문 앞부분에 왜 책이 나오면은 왜 이 책을 쓰게 됐는지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서문과 함께 이걸 설명을 하고,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여섯 가지 그 이 안에 나와 있는 그 에피소드를 오후에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그래서 저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로 행하고, 여러분도 말씀을 듣고, 아, 이게 그리스도인이구나. 우리의 위치가 이거구나.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맨 앞에 프롤로그라고 하는 게 있어요. 프롤로그. 예, 그래서 우리 김남주 목사님은 거의 뭐 시인 비슷해요. 시인. 그래서 제가 일단은 김남주 목사님의 간단한 그 존재의 울림이 있는 그리스도인 저자 서문이 있으니까 간단하니까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높고 험한 산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 군부대가 있어 길을 제외하고는 입산이 통제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위에 기도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굽이굽이 고갯길을 지나는데 눈이 많이 내려 길이 몹시 미끄러웠습니다. 할 수 없이 산 중턱에 차를 세워두고 가방만 들고 혼자 걸어 올라갔습니다. 몇 개의 언덕을 돌아 한참 동안 눈길을 걸었지만 인가도 행인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산길을 걸었을까? 산 모퉁이를 돌자 저 멀리 야트막한 오두막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눈 덮인 산 중에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작은 집 한 채가 서 있는 모습은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는데 한 사람이 집 안에서 나와 마당에 섰습니다.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기쁨이 마음에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있었구나. 그 어떤 아름다운 풍경이나 웅장한 자연보다 더욱더 감동적인 사실은 사람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것은 거기에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 원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람답게 여기시는 의인이 거기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엄청나고 기발한 신앙생활의 방법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제 꼭 우리가 이 일 저 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이해해 왔다면 이 책은 그저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세상을 향해 외치는 선포라고 하는 거, 이거를 상기시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면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의무가 부과가 되고.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외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다. 그러니까 올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가 이 세상에 전하는 위대한 영향력이라는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대단한 이야기가 아니지만, 또 몰랐던 이야기도 아니지만, 저는 이것이 그 어떤 이야기보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귀 기울여 드려야 할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존재의 울림이 곧 품격입니다. 존재의 울림. 오늘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눈부시지만 끊임없이 인간을 소외시키는 물질 문명에게서도 우리가 이 말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인이 있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 보고 정말 거기에 그리스도인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이것이 존재의 울림이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 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를 설명하겠다고 이제 김남주 목사님 이제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거기 에필로그 들어가면서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들어가는 그 부분의 제목도 역시 존재의 울림이에요. 존재의 울림. 굉장히 그 멋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존재의 울림이 뭔가를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책은 전체 주제가 베드로 전서, 베드로 전서에 나온 그런 말씀으로 이제 기록이 돼 있고,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이해를 해야 베드로가 왜 이런 글을 썼는가 이걸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성경의
베드로전서 가시면 맨 앞에 요약 부분이 있습니다. 이 요약 부분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당시 상황이 어땠고 그런 상태에서 베드로가 왜 이와 같은 말씀을 기록했는가. 그러고 나서 김남준 목사님이 왜 존재의 울림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쓰면서 이 책을 기록했는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면 이제 기록자는 베드로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기록 시기는 65년경, AD 65년경. 그 다음에 이제 성격은 일반서신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책을 읽다가 일반서신 영어로는 General Epistl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골로새서 그러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특정한 서신이에요. 그렇죠? 디모데 전서, 디모데에게 보낸 특정한 서신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베드로 전서,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요한 1서, 2서, 3서 이런 거는 어떤 특정한 대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이 되는 이와 같은 서신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일반 서신이라고 이제 이야기한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뭐 가서 보면은 여기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두루 흩어진 나그네들. 그래서 여러 지역에 소아시아 지방 여러 지역에 사는 그런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주는 일반적인 그런 서신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책의 이름은 베드로에게서 이제 유래가 됐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이름이 이제 시몬이에요. 베드로는 원래 그의 성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뭐냐? 조그만 돌을 이야기해요. 돌. 커다란 바위가 아니라 조그만 돌. 그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시듯이 아주 충동적인 성격을 가진 분이고 쉽게 이제 낙담하고 겁도 많았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양을 먹여라 세 번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양들을 맡은 이후에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제 가서 보시면 앞부분은 베드로와에 대한 이야기고 뒷부분 넘어가면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울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이 신약 교회가 존재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이 베드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베드로 전서를 베드로가 이제 썼는데 왜 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주제는 순례자들이 통과하는 고난의 길. 자, 그 당시에 황제가 누구냐? 그 악명 높은 네로예요. 네로. 네로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때 네로가 아주 뭐라 그럴까? 최악의 전성기를 맞이했다고 할까? 이렇게 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박해를 가하는 바로 그 시점에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핍박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순례의 길이 무엇인가 이걸 통과하면서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그래서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목적은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하게 하기 위한 고난과 시련이 닥칠 때 이 사람들에게 격려와 소망을 주는 거다. 오늘 아침에도 또 지난주에도 우리가 광야 시리즈 이렇게 이제 하면서 목사가 이와 같이 어려운 그 시절에 성도들에게 이걸 이기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 지금 전달하는 거랑 똑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내용은 뭐냐?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는 네로인데 네로가 54년부터 68년까지 14년 동안 집권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언제쯤 했냐면 65년경이니까 네로가 로마에 막 불을 일으키고 하여튼 뭐 엄청나게 악한 일들을 하면서 이 모든 걸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을 넘기는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니까 곳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시점 성도들이 도처에 흩어져서 말 그대로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에 따르면 불같은 시험을 당했다 그랬어요. 불같은 시험. 그때 이제 마귀가 베드로전서 또 표현에 따르면 삼킬 자를 찾으려고 울부짖으며 돌아다녔다.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마귀가 삼킬 자를 삼키려고 울부짖으며 여러분 사자가 그냥 우르렁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삼킬 자를 잡아서 먹으려고 이렇게 돌아다닌 이런 시절, 이 어렵고 위험한 시절 이때 베드로가 이 서신을 통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소망을 주어야 할 그런 필요를 느꼈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다시 태어난 거, 그 다음에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게 사는 거, 또 예수님이 우리를 이 어려운 시절에 보존해 주시는 거, 이런 그 예수님의 은혜를 먼저 이야기하고
또 성도들이 은혜와 믿음과 소망과 사랑 등을 드러냄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를 입증한 것을 이제 촉구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이거 보여주고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씀이 베드로전서에 이제 기록이 돼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심장은 1장이 맞습니다. 핵심절은 6절, 7절 가서 보니까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의 믿음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더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든 성도들 이번 총선 패배 이후에 이렇게 낙담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길 원합니다. 여기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모든 거 시련을 겪고 이렇게 난 이후에 그래서 금을 재련하듯 은을 재련하듯 그 재련하려면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그게 순수한 그런 은이 되고 금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난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내용을 이제 이야기했고 자 이제 김남주 목사님 말씀을 잠깐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왜 이런 말씀을 기록을 했는가? 베드로는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근데 베드로 기억하면 항상 나오는 게 뭐죠?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에 예수님의 면전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나는 전혀 모른다고 저 사람 모른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 자신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배반자예요 말 그대로 이렇게 되는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상황이 자기가 옛날에 예수님 부인하던 상황하고 비슷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자기가 예수님 잡혀가서 이 빌라대 법정에 쓰고 그 앞에 헤롯에 뭘 쓰고 하니까 말 그대로 그때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배반했잖아요. 근데 지금 네로가 지금 통치하면서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되니까 자기가 옛날에 배반했던 그 일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성도들은. 그래서 이러한 그 상황을 기억을 하면서 성도들이 배반하거나 배도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편지를 기록한 거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좀 쉬우시죠? 아, 이런 목적으로 기록을 했구나. 자,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여기서 핍박 이야기만 하지 않는다. 성도들의 일상 생활을 이제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런 일반 서신, 뭐 야고보서라든지 베드로 전서라든지 뭐 요한 1, 2, 3서 이런 데 여러분 가서 보시면 어떻게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읽는데 잠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이런 얘기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신약성경에 나오는 이 일반 서신의 대부분은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구원받아라 또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 전서 여기에도 또 이렇게 구원받아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는 예수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소망이 뭔가를 설명하고 2장에는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 이거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그래서 3장에는 남편과 아내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게 실질적인 문제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그럼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다음에 이제 4장에는 청지기직을 가지고 신자가 일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변 사람들과 함께. 그래서 5장에는 교회를 또 구성하고 또 그렇게 하면 목양을 하는 목회자도 있고 또 목양을 받는 성도들도 있고 이런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의 교훈은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포괄적인 그런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2000년 전에 베드로가 그 어두운 핍박의 시절에 격려하라고 이제 주신 그 말씀이 지금 우리 21세기 우리에게도 그대로 주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교훈을 이제 줬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는데 그건 교훈의 기초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거다. 자,
이 얘기를 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그 다음에 나머지 2장, 3장, 4장, 5장을 연결해주는 중심 어떤 주제가 있다. 김남준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2장 5절에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돌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돌이 된 이유가 4절에 나와 있어요.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돌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산돌이 됐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돌의 의미를 김남준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돌을 모퉁이 돌로 이해하는 게 좋겠다. 사도행전 4장 11절 가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모퉁이 돌이라고 이야기해요. 모퉁이 돌. 자, 모퉁이 돌은 이제 건물을 이렇게 지으면은 건물 이쪽으로 벽을 이렇게 짓고 이쪽으로 벽을 짓고 그러면 여기가 만나는데 여기가 모퉁이잖아요. 그렇죠? 모퉁이. 그러니까 이쪽 방향, 저쪽 방향이 이렇게 딱 만나는 이런 자리에 놓여 있는 돌이에요. 그래서 이 돌이 건물의 무게와 구조 전체를 떠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건축 면에서 보면 대단히 중요한 기초석을 우리가 모퉁이 돌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이쪽 벽, 이쪽 벽이 이제 만나고 힘을 받아 올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이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모퉁이 돌이다. 자, 그러면 왜 모퉁이 돌이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이제 표현했느냐, 아니면 다른 그 저자들이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라고 했냐. 성경에 이제 가서 보면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특별히 이 당시에는, 지금은 유대인이 많지 않지만, 처음에 교회가 형성이 될 때는 100% 유대인들로 구성이 돼 있다가, 이게 점점 변화가 되면서, 나중에는 이방인들이 주가 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여기 그리스도인 보면,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고, 유대인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 벽을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이쪽 벽을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근데 이게 둘이 만나면 뭐가 있다는, 여기 모퉁이 돌이 있다는 거예요. 모퉁이 돌. 예, 그래서 베드로 당시에는 복음이 이제 유대 지방을 넘어서서 온 세상에 전파가 돼서 심지어 어디까지 갔냐면 로마에까지 간 거예요. 복음이 온 세상에. 근데 이제 교회 안에 상황을 가서 보니까 안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근데 이 두 부류가 생각이, 예, 벽으로 생각해. 이 벽은 일리 쭉 나가려고 그러고 이쪽 벽은 일리 쭉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은 여러분이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있어요. 그리스 문화에서 살았으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있어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이 있어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양식이 있어요. 근데 이게 유대인들하고 완전히 딴판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인생관, 그렇죠? 삶의 방식, 그 다음에 사고방식, 이런 게 두 개가 너무나 많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완전히 다른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그럼 한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 몸. 거기에 기초가 뭐냐? 이 모퉁이 돌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산 돌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산 돌, 돌들이 돼갖고 여러분 모두가 다 산 돌이 돼서 그래서 영적 집으로 건축이 되는 거다. 이런 의미를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그 다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을 부여하시고 이 둘을 연결하시는 그런 분이다. 그래서 그 당시 특별히 우리는 그런 문제가 별로 없지만 그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또 이방인들 그리스도인 이 둘이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는 공통 분모, 그거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관도 다르고 세계관도 다르고 뭐 사는 방식도 다르고 심지어 말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공통분모라고 하는 거. 자, 이게 이제 끝나고 나서 김남준 목사님 뭘 얘기하냐. 그리스도인의 구원과 교회의 관계를 이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제 구원받아요. 구원받은 다음에 이 교회에 이제 들어와서 지역교회 이제 멤버가 이제 됩니다. 멤버가 되면 다들 여기도 지금 뭐 여러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되는데 어떤 사람 뭐 인천에 사는 사람, 서울에 사는 사람, 뭐 한 사람, 그렇죠? 또 지금까지 배워온 것 같은 뭐 생활방식, 사고방식, 이거 다
다르잖아요.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구원은 일단 당연히 개인적으로 받는 거예요. 누굴 대신해서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다 받아요. 받으면 그리스도의 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그분의 몸에 속하게 되니까 모두가 다 교제할 수밖에 없어요. 교제. 그래서 이것이 없이는 사실 정상적으로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지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여기서 피가 이게 다 돌아야 이것도 존재하고 존재하고 다 존재하는 거지 다 따로 하면 이게 성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 구원 받았으니까 나 이제부터 혼자 살겠다.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피가 안 돕니다. 안 돌면 어떻게 성장이 안 돼요.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역교회라고 하는 것에 반드시 우리가 들어와서 성도들과 이제 교제를 나눠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인생관과 세계관과 이 사고방식이 모든 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유일하게 하나 같은 게 뭐냐? 예수님이라는 공통분 뭐 이거 하나만 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 안에서 어떻게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좋은 교회를 하는가 이것이 개인의 구원과 더불어 상당히 중요한 거다. 그러면서 이제 김남주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단순하게 개인에게 적용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문제가 뭐가 있냐? 복음에는 부여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러고서 그냥 거기서 끝나고 나 구원받은 걸로 끝나고 나면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시키면은 그러면 뭐가 동시에 따라오냐? 사명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사명. 근데 사명을 크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위치적으로는 이미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왕좌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있는 사람이지만 지금 이 땅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핍박을 겪고 광야를 지나며 지금 살고 있는 이와 같은 존재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있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 왕국이라는 건 통치예요. 이 땅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세상을 바꿔놓는 이와 같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로마서 6장 16에서 18절에 있는데 지금까지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종노릇 됐다는 거예요. 죄를 우리의 상전으로 섬기고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뭐가 우리의 상전이 되냐? 의가 우리의 상전이 돼서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의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 의의 종. 그걸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도록 최선을 다해 사는 이와 같은 사명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새로 태어난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새로운 창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옛 창조물이고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창조물이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우리 믿는 사람은 같은 땅에 지금 살고 있지만 사는 이유가 달라야 된다. 이유가. 그래서 이런 것을 성경은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갖는 소망하고 우리가 갖는 소망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야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이런 소망을 가진 채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투쟁을 하며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노력할 때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한 순수한 사랑이 있다면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에 사는 방향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용어로 얘기하면 인생관이 바뀌어야 되고 역사관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나라 지금 이거 체제 문제가 이런 게 있잖아요. 체제관이 바뀌어야 돼요. 이거 보는 정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았어요. 이런 가운데 내가 지금 여기 살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땅에 21세기에 이 세대를 섬기다가 가야 된다. 이 세대 나와 함께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이 사람들을 섬기고 가야 된다. 그거를 사명을 감당하는 거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남준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구원 받았는데 불신자보다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사명감이 전혀 없이 사는 사람도 많이 봤다는 거예요. 뭐 목사님 오랫동안 목회를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구원 받았는지 구원을 먼저 좀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 인생관이 전혀 바뀌는 게 없어요. 역사관이 바뀌는 게 없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관이 바뀌는 게 없어요. 그리고 자꾸 구원받았다 그러면 진짜 구원받았나? 구원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 근데 보니까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변화가 없냐? 이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겨우 구원만 받은 거지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하라고 하는 거야? 이 복음에 대한 그런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 살다가 너무 지쳐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침체 상태에 이제 빠진 이런 사람들이 있다.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 있으면은 그러면 빨리 탈출해서 나와야 된다.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제목이 존재의 울림이에요. 존재. 그래서 김남준 목사님 말씀하시는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자의 사명은 두 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보편적인 사명이 있고 개별적인 사명이 있다. 우리가 사명 그렇게 얘기하면 영어로 사명은 미션이에요. 그 미션을 이 추구하는 사람을 미셔너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 선교라고 하는 게 그게 원래는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명자라고 번역해요. 원래는 더 맞는 거예요. 미셔너리라고 하는 말은 사명자다. 사명을 받은 그런 사람이다. 근데 이제 사명을 이야기하면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만 사명이 있고 성도는 사명이 없는 걸로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개별적인 사명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목사에게도 있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고. 그래서 어떤 분은 주방 섬기는 그런 일을 하고 심지어 집에서 아이들 잘 먹이고 잘 교육시키는 것도 커다란 사명입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우리 남자들 같으면 나가서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도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될 그런 사명이에요. 이런 사명도 있고 어떤 사람 성경 교사로서 또 미디어 선교하는 것으로서 그렇죠? 뭐 등등해서 여러 가지 이와 같은 그 사명이 있어요. 이건 개별적인 사명인데 김남준 목사님이 이 책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그런 개별적인 사명 말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보편적인 사명. 그 보편적인 사명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뭘 이렇게 디자인해, 이게 책을 이렇게 디자인하면 그럼 여기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인간을 디자인하셔서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까지 하셨으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원초적인 하나님의 의도에 따른 그런 존재가 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이 존재, 이와 같은 그 보편적 사명을 우리가 좀 감당을 해야 된다. 우리 마가복음 3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재미있는 말씀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임명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3장 14절. 그분께서 열두를 임명하셨단 말이에요. 열두 명을. 그 임명하신 목적이 뭐냐? 이것은 그들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친히 그들을 내보내서 복음 선포도 하며 병고치는 권능과 마귀들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 개별적인 사명과 보편적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냥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거, 이게 보편적인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와서 뭐 병자를 고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이거는 사람마다 부여된 그런 내용이 틀려요. 예,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이 김남준 목사님 이 시리즈에서는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그게 저와 여러분의 보편적인 사명이다. 사명. 그렇죠?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뽑으셨냐? 1차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같이 교제하고 삶을 나누기 위해서 그 다음에 개인적인 이런 사명이 있어서 복음도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는 건 지난 2년 동안 나라가 심히 어지럽고 또 지금 코로나 사태가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잊어버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과 함께 그냥 지내는 거. 그냥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걸 잊어버렸어요. 일을 해야 되겠다.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해서 유튜브를 찍어서 보내고 뭐 하고 그냥 엄청나게 바쁜 그런 삶을 지난 2년 동안 이제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제 결과가 다 끝났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겠군 이제 우리 생각을 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 같이 그냥 있는 거 아시겠죠? 예,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이걸 존재라고 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존재, 존재.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함께하면서 알게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그럼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지 못하던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려고 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면서 구원받았어요. 이 땅에 존재해야 돼.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 예수님의 표현에 따르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보편적인 소명이라는 기본적인 소명. 그거 말고 개별적으로 본인이 해야 될 건 또 따로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김남일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최고의 말씀 선포라는 거예요. 그거를 존재의 울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김남일 목사님이 존재의 울림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냥 이 땅에 있으면은 존재가 있다는 것 때문에 울림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참 멋있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거, 이것 자체를 통해서 울림이 퍼져나가요. 여러분, 울림 그런 게 그냥 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북, 덩 하고 치면은 북소리가 쭉 퍼져나가잖아요. 그렇죠? 북에 그 울림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살고 있으면 뭐 커다란 일을 해야 되는 이런 거 말고 그냥 이 땅에 존재만 해도 저 사람 때문에 울림이 퍼져나가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를 존재의 울림이라고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냥 존재하는 거, 그 존재하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울림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울림이 돼야 된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보편적인 이 사명을 가지고 그리고 부심을 받아 구원 받았다는 거. 다시 말해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라고 우리 자신의 존재와 삶의 방식으로 세상에 선포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전서에 예를 들어 여기 가서 보면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3장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합니다. 아내가 와서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면 계속 바가지 긁고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근데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울림이 하나도 없으면 어떤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 그 아내를 보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겠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말 없이 아내 행실을 통해서 어우 그리스도인이 이런 사람이구나. 그럼 뭐가 나오는 거야? 존재의 울림이 나오니까 남편이 이렇게 보기만 해도 아 이게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존재의 울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핍박받는 그런 그 그리스도인들 이들 향해서 존재의 울림을 세상으로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의 울림은 지금 저와 여러분 같이 사는 이 시간 공간에 없어도 생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와 여러분 지금 베드로 전서를 읽어요.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읽어요. 말틴 루터의 전기를 읽어요. 아주 오래전에 산 사람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이 공간에 있지 않아요. 그래도 존재의 울림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존재의 울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에 살지 않아도 존재의 울림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꼭 뛰어난 사람만 존재의 울림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틴 루터 훌륭하지 이런 사람만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의 창조물로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으면 그러면 빈부귀천
남녀노소 이런 거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이든 존재의 울림을 밖으로 내는 그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성경에 가서 보시면 베드로처럼 또 구약성경에 가면 아모스처럼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이런 어느 면에서 무식하죠. 어부에 지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농부에 지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의 글을 읽으면 존재의 울림이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다니엘같이 조용한 성품의 사람도 있고 엘리야같이 그냥 불같이 뜨거운 그런 성품을 가진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공통적으로 뭐예요? 존재의 울림을 주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존재의 울림. 그러니까 이게 큰일이든 작은일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갓 태어난 사람이든 오래된 사람이든 하나님 안에 들어있으면 존재의 울림을 내는 북같은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존재의 울림은 학식이 많으냐 적으냐, 재물이 많으냐 적으냐, 혈통이 좋으냐 좋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성경 말씀의 표현에 따르면 사람됨의 문제다. 그래서 앞으로 한 6주 동안 이거 말씀을 강의할 때는 말 그대로 사람이 어떤 존재고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 이걸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김남주 목사님이 뭐라고 표현했냐,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이 좀 돼야 된다. 불완전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 현존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사람. 그러면 존재의 울림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제 아내가 요새 굉장히 많이 주문하는 게 하나님의 성품, 이거를 담는 사람이 되고 당신도 그렇고 교인들도 여기에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표현하면, 달리 표현하면 존재의 울림을 주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준 그런 사람이 이제 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 말씀 선포해야 돼요. 또 목사는 목양을 해야 돼요. 교육을 해야 돼요. 선교를 해야 돼요. 봉사를 해야 돼요.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우리 존재의 울림을 밖으로 전달하는, 그게 교회의 목적이다. 멋있잖아요. 그렇죠? 주일학교로 해도 우리 존재의 울림을, 미디어 콘텐츠를 좋은 걸 만들어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울림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런 울림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회에 영향을 우리가 좀 미쳐야 되겠다. 가정과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 지체들을 좀 더 완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다. 제가 옛날에 팀 켈러의 결혼 시리즈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남편과 아내가 상대방을 보고 내가 저 사람, 저 불완전한 사람, 저 보이잖아요. 상대가 봐도 이 사람을 조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한 사람으로 내가 만드는 책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으로 상대방을 보면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것밖에 못하냐,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건데,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사람으로, 그렇죠, 이렇게 만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맺어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한다고 해서 다 울림을 내는 건 아니다. 이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울림을 전혀 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도들도 많은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울림을 전혀 내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다. 이런 사람은 고린도전서 3장 15절 가서 보면 겨우 불르다가 구원만 받은 그런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삶을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를 김남준 목사님의 표현에 따르면 울림을 낼 수 있는 사람으로 자꾸 바뀌는 거라는 거예요. 울림을 낼 수 있는 사람.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 10년 전쯤인가 색소폰을 한번 불어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색소폰 학원을 갔어요. 한 달인가 이제 끊었는데 더 못 다니겠더라고. 뭐 수업하다 말고 못 다니겠다. 근데 문제가 뭐냐, 가서 그냥 불면은 나오는 줄 알았어. 소리가 암만 불어도 소리가 안 나옵니다. 이게 안 나와. 이게 낑낑대고 거기서 하라는 대로 호흡을 해갖고 이렇게 눌러야 이게 소리가 나오는 거지. 그냥 나팔이니까 그냥 가서 불면 되는 게 아니야. 안 나와요 소리가. 제 얘기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 오래 산다 그러고, 그렇죠, 신자가 돼서 뭐 20년이 됐다 그래서 울림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울림이 나오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울림이 나온다고 하는 걸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에 닮아가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판박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울림의 소리를 어떻게 낼 수 있냐,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알려주는 거, 이게 우리 존재 자체로서 울림을 내는 거다.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냐, 다른 거 없어요. 우리의 거룩한 행실,
거룩한 행실,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야 된다. 여러분, 모든 분야에 이제 전문가가 있어요. 음악, 공학, 뭐 재물 이런 거. 아까 말씀드린 무슨 조수미가 있고 뭐 파바로티가 있고, 그런데 조수미 파바로티가 하루아침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수미나 파바로티는 그 음악을 가지고 존재의 울림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피눈물 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존재의 울림을 내면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습니다 하고 그 존재의 울림에 끌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악을 한 사람 남자는 파바로티처럼, 그렇죠, 여자는 뭐 조수미처럼 이렇게 되려고, 존재의 울림이 나니까 사람이 모여든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존재의 울림을 내고 우리 교회가 존재의 울림을 내면 다른 사람들이 나도 좀 거기 가서 좀 존재의 울림을 내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본연의 사명이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으면 믿을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존재의 울림을 더 크게 내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인간 존재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울림을 더 크게 내는 그런 사람, 이런 울림을 낼 때 비로소 세상이 우리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선한 행실, 거룩한 행실, 그렇죠, 이 울림의 소리 이렇게 내게 될 때, 그때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듣게 된다. 지금 세상의 문제는 뭐예요?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 사실 울림을 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존재의 울림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혐오 대상이 교회잖아요. 건물을 해서 교회 한다 그러면 안 빌려주잖아요, 여러분. 그래, 그게 현실이에요, 지금. 그게 무슨 얘기냐? 존재의 울림을 못 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탈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사랑 침례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이런 교회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 김남주 목사님 이런 책을 통해서 존재의 울림을 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좀 돼야 되겠다. 저도 사실 부끄럽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번에 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누구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김남주 목사님이 이 책이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같이 나누도록 해주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이런 존재의 울림을 내려면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위치가 어떤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네 가지 에피소드는 그리스도인 누구인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럼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올바르게 울림을 내고 우렁찬 그런 울림을 낼 수 있는가, 이걸 이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오늘 포함해서 한 일곱 번 정도, 김남주 목사님이 책을 강의하는 거 이걸 통해서 같이 공부함으로써 정말 존재의 울림을 세상 밖으로 크게 내는, 아름답게 내는, 웅장하게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